뭐예요? 벌써부터 촬영하고 있어요. 말좀 해주고 찍어요. 뭐예요? 진짜. 형, 뭐해?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는데만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택시 타고. 자, 그럼 이제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구독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서울에 사는 19살입니다. 친구들이 놀렸다면서요? 콩순이 컴퓨터 쓴다고. 저도 그 뽀인싸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도 드디어 뽀인싸 들어간다. 일단 제가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나무가 아니라 산을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서울은 관측이 시작된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 뽀로로 컴퓨터를 뜯지도 않은 신제품,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삐에우 쇼핑에 왔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주긴 좀 그래가지고 뭐좀 사러 왔어요. 이야, 많이도 샀습니다. 많이도 샀어요. 혹시 마블 좋아하세요? 아이언맨? 그리고 이렇게 오버워치 피규어를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만 다음 지역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는 지금 도봉구에서 성북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워 죽겠네요. 자,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직 초밥은 안 나왔고, 걔네, 내가 이거 먹는 방법 알려줄게. 들어봐. 이렇게 해서 들어봐. 이렇게 든 다음에 다른 손으로 이렇게 밑에를 기대. 그렇게 있으면은 손바닥이 뜨거워.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구독자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구독자분은 친구들도 데려왔어요. 예,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바로 이 콩순이 냉장고거든요. 그리고 이 콩순이 냉장고만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선물도 하나 가져왔어요.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 그리고 친구분들도 오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 고명중학교 2학년 15살 성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번째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어떻게 발로 안녕, 발로. 안녕. 센터. 하나, 둘, 셋. 좀 잤습니다. 근처 룸카페 가서 잤는데 이제 슬슬 진짜 세 번째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구독자분도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학년입니다. 늘 들고 다닌다고 했죠? 이거 진짜 비싼 기타거든요, 이거. 이거 나중에 학교 개학하면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것만 주긴 좀 아까워서. 혹시 스파이더맨 아세요? 스파이더맨 피규어까지. 그리고 또 있어요. 자그마한 오버워치 피규어. 네, 이것까지. 여기 뒤에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진짜 드디어 마지막 구독자분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 지나가니까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구독자분을 만나봤습니다.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다음 이벤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많은 분을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계랭이도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나와주세요.